오늘은 수위 닮은 듯 오이를 가지고 클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 수위 닮은 듯 오이를 가지고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나 수위 닮은 듯으로 각질이 막 너덜거리고 막 올라온 분들이 팩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립스틱이 있고요. 립스틱. 제 손등에다가 립스틱을 한번 칠해볼까요? 쫙. 보이시죠? 그리고 아이브로우 펜슬이에요. 아이브로우 펜슬 칠해볼까요? 많이 칠해야 잘 보이죠? 보여요? 네. 얘를 아 수위 닮은 데예요. 문질러요. 보이세요? 너무 잘 지워지죠? 너무 잘 지워지죠? 네, 거의 다 지워졌어요? 깨끗해요. 보이시죠? 여기에 이만큼 묻어났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고객들에게 할 때는 이런 화장솜을 솜에다가 묻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립스틱. 아이브로우 펜슬. 수위 닮은 들을 화장솜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덮어놔. 우리 왜, 눈 메이크업 리무버처럼 쓰는 거예요. 수위 닮은 눈은 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래서, 눈에 메이크업 리무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덮어놨다가, 쫙 닦아보면,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저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그대로 묻어놔요. 그래서 이 수위 닮은 듯, 이 캐리 오일은 안전한 크렌저예요. 우리가 메이크업 리무버나 또는 크렌저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또는 약간 아토피가 있거나 맛살이고 따갑거나 또는 여드름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화장품 크렌저가 이제 자극이 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위 닮은 들을 가지고 크렌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얘를 가지고 코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팩. 자, 여기 화장솜이에요. 화장솜에다가 수위 닮은 들을 이제 발라요. 묻혀가지고 먼저 코에다가 이제 물을 좀 묻혀가지고 세안하고 나면 더 좋겠죠? 세안하고 나서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 메디센트 티트리 라벤더를 반반 섞은 한 방울이에요. 그러면 라벤더 반방울, 티트리 반방울이겠죠? 얘를 코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요. 러빙을 한 1분 정도 해요. 막 러빙이에요. 그러니까 러빙한 위에다가 요 얘를 수위 닮은 듯 얘를 코에다 갖다 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조금 찢으면 코에 잘 붙어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렇게 쫙. 코, 여기 밑에 코, 이렇게 볼요 안쪽에 블랙헤드 많잖아요. 이렇게 쫙더 늘리면은 블랙헤드가 많은 곳까지 딱 감싸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여기 까만 블랙헤드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요. 얘를 일주일 동안 내내 한 6일에서 7일 정도 매일 하잖아요. 오래된 큰 블랙헤드까지 다 녹아서 나중에는 깨끗해요. 그래서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안전한 코팩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메드센트와 함께 사용하세요. 네. 또 이제 팩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객들 보면은 요런 볼 부분에 뭐 이렇게 각질이 올라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렇게 눈썹에 이렇게 눈두덩이에 이제 각질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는 입가에 이렇게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요 밑에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로마 TV를 시청하고 있어요. 유용하고 전문적인 정보들이 많아 감사드려요.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솜이에요. 한두개 정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축축하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묻혔어요. 묻혔죠? 묻혀서 골고루 스윗 알몬드가 화장솜에 잘 배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여도 돼요. 또는 여기 많으면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주무셔도 돼요. 또는 고객들한테 1차 팩으로 이렇게 붙이고 이제 1차 팩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곳은 알로에 젤이나 피지가 많은 곳은 뭐 아하솔루션 같은 글리코린산 같은 거 발라놓고 예민한 곳은 이런 걸로 덮어놔도 괜찮겠죠. 네, 또 이제 팩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즘 많이 나오는 일회용 해면이에요. 이런 해면 요즘 많잖아요. 요 일회용 해면을 보시면 반을 접으시면 안 되고요. 얘를 3분의 1 크기 정도 남겨놔요. 이렇게 잡아요. 갈라지는 곳이 여기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만큼 넘어가요. 그리고 가위로 눈을 만들어야 되니까 눈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코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코 있는 부위 잘랐어요. 그리고 밑에 얼굴의 선 라인을 따라서 자르고 또 이마 라인 잘라주고 이마 라인 마스크팩이 됐어요. 그쵸? 네, 이렇게. 그러면 스윗 알몬드를 충분히 얼굴에다가 발라줘요. 촉촉하게 스포이드로 바르고 얘를 붙여요. 그 위에다가 스윗 알몬드를 한번더요 위에다가 발라줘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피부 미용실에서는 1차 팩을 하셔도 되고 집에서는 붙이고 주무시다가 이게 무겁고 느낌이 안 좋으면 떼고 주무셔도 되고 툭툭 두르고 주무셔도 돼요. 또 밤새 붙이고 있어도요. 피부에 숨 쉬는 구멍을 막지 않아요. 일반적인 팩들은 너무 오랫동안 붙이고 있으면 피부에 숨 쉬는 구멍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대조심에 이렇게 하고 스윗 알몬드를 하게 되면 피부가 이 각질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터실터실하고 막 갈라지고 요런 분들은 이게 없어져요. 한마디로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매끈하고 광빛이 자르르 그릴 겁니다. 스윗 알몬드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로마 TV 본방 사수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박수. 네. 오늘 세 가지 캐리오일을 준비했습니다. 스윗 알몬드를 받으실, 스윗 알몬드 여기 있네. 스윗 알몬드를 받으실 분은 이소연님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마카다미아를 받으실 분은 양덕윤님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하이페리쿰을 받으실 분은 정윤정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언제 하나요? 매주 월요일 날 12시 30분부터 12시 55분까지 아로마 TV 방송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